네, 즐거운 연합기 금요일은 기타 트롯 첫 곡부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와, 마치 70년대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확 기다리게 해. 와, 이게 기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 정말 기타 반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. 예, 아, 현주 씨 지금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옆으로 당겨놨더니 또 얼굴 가리게 또 따라오셨네. 저쪽으로 가세요. 저쪽으로 가세요, 빨리. 이렇게?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네, 열심히 당겨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현주 씨 얼굴을 아, 잘 보게 하려고 해놨더니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예뻐해 주세요. 네, 요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시려면 즐거운 저녁길 유튜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네. 자, 오늘 금요일엔 기타 트롯. 현주 씨가 멋지게 출발을 해주셨는데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아, 뭔가 이게 내공이 확 느껴지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도대체 노래를 몇 년간 하셨습니까? 적어도 이건 60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. 아, 생각은 네. 정말 일찍 하고 싶었는데요. 네. 이제 6년 하고 7년째 접어들었어요. 야, 이거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. 6년에서 7년, 아, 저도 노래를 한 20년 했거든요. 아, 전혀 안 돼요. 아니, 아마도 하고 싶어서 아, 그러니까. 제가 아마도 그랬나 봐요. 아, 그 마음속에 그 하고 싶은 그 네, 마음이 네. 굴뚝 같은 그 마음이.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제가 쪽집게입니다. 현주 씨, 흑산도 아가씨 신청합니다. 생전에 아가씨. 이 곡이 친정엄마 애창곡인데 꼭 듣고 싶습니다. 3345번님. 흑산도 네. 아가씨 이것도 됩니까? 되죠. 그런가요? 튕기라니까. 아, 죄송합니다.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.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이제 들어온 사연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, 아, 앞에 좀 들어왔었습니다. 3345번님이 흑산도 아가씨 신청합니다. 친정어머님의 애창곡이라고 꼭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, 또 이런 건 또 저희들이 약해집니다. 친정어머니의 애창곡, 또 아버님의 애창곡, 이렇게 매우 맞아요. 약해지기 때문에 흑산도 아가씨를 신청을 해주셨는데, 일단 이분이 친정어머님 생각을 마음속에서 이제 모락모락 피워나갈 수 있도록 모닥불처럼 저희들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. 근데 네. 중요한 건 말이죠. 네. 흑산도 아가씨를 딱 했더니 김성기 선생님이 반키를 더 올리랍니다. 이 플랫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도 괜찮을까요? 현주 씨 목소리 딱 맞습니다. 현주 씨 목소리는 이게 반키 더 올라가야 된답니다. 네, 몰라요. 아, 반키 더 올려주십시오. 제가 정확한 겁니다. 김성기 선생님 정확합니다. 그래요? 예, 네, 그러면은 제가 잘해야 되겠네요. 네. 정확합니다. 흑산도 아가씨 출발합니다. 바라보다 커
현주 씨 스타일대로 아. 불렀는데 아, 네. 이미자님이 부를 때 네. 한음 한음 다 눌러서 부르잖아요. 그런 느낌이 났어요. 그래요. 쪽 한음 한을 전성스럽게 포장하는 느낌으로다가 감사합니다. 아, 잘 불러주셨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주변에서 이제 다들 경진 씨 말 좀 그만하고 노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노래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.